안녕하세요. NC 다이노스 이명기입니다.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건데요. 우선 첫 번째, 경기 전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다 없다. 저는 루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게임 전에 항상 좀 낮잠을 자려고 해서 한 2, 30분 정도 이렇게 자고 게임에 나가는 게 더 좋아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은 그래도 눈만 감고 있다가 나가는 게 이제 루틴이라고 하면은 루틴이고요. 더 창피한 플레이는 슬라이딩 했는데 포구 실패 아니면은 병살. 슬라이딩을 했는데 포구 실패인 것 같아요. 저는 왜냐면은 수비에서 실수를 하나 하면은 이제 게임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슬라이딩 했을 때 포구 실패가 저는 더 창피한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연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저는 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더 당당하게 있죠.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응원가를 그대로 가져온 게 마음에 든다 아니다. 자기 응원가를 불러본 적이 있다 없다는 응원가는 그대로 갖고 온 거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좀 애정이 있었던 응원가고 또 이제 제 아들이 좋아해서 그래도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그렇게 해줘서 좀 되게 감사하고 자기 응원가는 불러본 적 있죠. 당연히 왜냐면 집에서 이제 게임 끝나고 가면 이제 아들이 그 노래를 이제 알아서 이제 알 나이가 돼서 부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더 이렇게 같이 불러주고 하다 보니까 불러본 적 있습니다. 또 상대 팀 투수로 만났을 때는 양현종 아니면 구창모 이게 누가 더 어렵다는 말이죠. 제가 두 투수 다 쳐봤는데 장점이 서로 있어요. 장점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위는 창모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현종이가 컨트롤이 훨씬 좋고 마운드에서 좀 압도하는 느낌이 창모보단 더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하지만 창모가 저희 팀이기 때문에 저는 현종이 볼이 더 치기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. 제가 투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제 박진우나 최성영 이런 애들은 저한테 밥 한번 사야 돼요. 제가 고가 많이 올려줬거든요. 걔네들은 진짜 저한테 밥 한번 사야 돼요. 성영이는 진짜 저한테 밥 사야 돼요. 제가 진짜 아웃카운트 많이 늘려줬어요. 성영이한테 첫날 박동 세레머니 했던 영상을 집에 가서 돌려보았다 안 보았다 이거 하이라이트 키니까 계속 나오던데 이거는 많이 나오던데 근데 몰랐어요. 처음에 생각보다 이제 좀 안타가 또 좀 상황 좋은 상황에서 나와서 조금 기분이 좋았는데 전준호 코치님이 뭘 이렇게 손짓을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 했는데 체했냐느니 뭐 그런 소리가 많더라고요. 네 하고 좀 창피했습니다. 동료들이랑 밖에서 밥 먹을 때 주로 내가 계산하는 편이다 아니다. 동료나 후배는 거의 제가 해요. 밥 먹고 있는데 후배들이 오면 제가 다 계산해줍니다. 근데 선배들은 제가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. 박성민 선배한테 제일 많이 얻어먹었어요.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선수 한다 안 한다 태어나서 다시 한다면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저는 야구선수를 안 할 것 같아요. 네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안 할 것 같고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해보고 싶어요. 네, 어려운 거지만 네,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잘해보고 싶어서 야구선수는 안 할 것 같아요. 저는 유격수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이렇게 외야에서 자격증서 이렇게 야구장을 보면은 유격수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수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격수를 보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면 다시 태어나면 유격수를 하고 싶습니다. 아직은 NC 팬들한테 부끄럽다 아니다 어색하진 않아요. 근데 저는 항상 좀 팬들 대할 때 원래 조금 낯을 많이 가려서 부끄럽진 않고 네. 별명 중 NC 에릭남이란 별명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이거 얘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요. 예, 저 솔직히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예,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안 닮은 것 같다. 그리고 태호랑 크리스마스 이브 장난감 쇼핑 2시간 연장 12회 이거는 당연히 장난감 쇼핑 2시간 뭐 이거 장난감 가게 가면은 냅두면은 잘 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엄청 편해요. 네, 그래서 하루 종일 훈련하기 아니면 하루 종일 아내 없이 태호 돌보기 훈련하겠습니다. 전 진짜 엄마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와 진짜 그 저희 집은 애가 하나인데 진 빠져요 사람이. 잠을 엄청 일찍 자더라고요. 엄마들이 왜 일찍 잔지 이제 알겠어요. 경기를 끝나고 샤워를 마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섹시하다 아니면 앙증맞다. 와 이거는 둘 다 없는데 저는 섹시하거나 앙증맞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 이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.
탈사. 섹시하다? 가 더 나을 것 같아요. 네. NC에서 내가 제일 몸짱이다? 아니다. 아, 이거는 아닙니다. 있으면 제일 진짜 몸 좋은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우창민 선수가 진짜 몸 좋고 진짜 몸 좋아요. 진짜. 그리고 민우도 몸이 좋아요. 네. 민우가 오핏이 잘 받는 몸이라고 해서 핏이 좋아요. 질문 잘 읽고 어쨌든 올해 한 해 좀 응원 많이 해주고 재밌게 야구해서 되게 좋았고 내년에도 이제 저 올해 순위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이제 노력할 테니까 이제 팬분들도 많이 야구장 와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